1944년 봄, 서부전선의 프랑스. 당시 히틀러와 독일 국방군 총사령부 OKW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1944년 안에 영미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하여 새로운 제2전선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. 연합군의 대대적인 침공작전이 예상되는 프랑스. 그러나 이에 반해 너무나도 열악했던 독일군의 병력 상황. 낭만의 도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는 동부전선에서 상처입은 독일군들의 휴식처가 된 지 이미 오래. 따라서 프랑스에는 전투력이 약한 2섬급 부대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. 연합군은 곧 온다. 때문에 히틀러는 연합군과의 전투 경험이 가장 많았던 사막의 여우 롬멜을 북프랑스 방어의 핵 B집단군 사령관에 임명하였고 독일 노익장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를 서부전선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독일 최정예 기갑부대를 프랑스에 배치하여 대비하게 되는데 다른 부대는 연합군을 막을 수 없다. 독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은 기갑부대뿐이다. 연합군이 상륙하는 그날 그들을 모두 바다로 쳐넣을 수 있는 전력도 오직 기갑부대뿐이다. 이토록 중요한 기갑부대. 이 기갑부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독일이 상륙작전을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가 달려있는 상황. 때문에 독일군 수뇌부는 이 기갑부대들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내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연합군의 D-Day. 과연 아돌프 히틀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? 이번 컨텐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연합군이 곧 상륙할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대비도 열심히 했었던 히틀러. 그런데도 과연 독일은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했을 가능성이 단 1%도 없었던 것인지. 독일이 상륙 당일 연합군을 바다로 쳐넣을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. 그 기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? 또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. 히틀러가 상륙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놨던 독일 최정예 기갑사단이 출동하지 못한 이유가 히틀러의 잠 때문. 이 역시 모든 것을 히틀러 책임으로만 돌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 팩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. 만물상자TV 전쟁의 모든 것 채널에서는 2차 대전에 관한 정말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